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네. 아, 지금 어머니 지금 콩을 보려고 있는데 네. 여기 지금 주문들이 지금 급받쳐서 서치는 사장님이 네.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 네. 저기 기차를 가시면 그대로 보내봐요. 아, 근데 전화를 계속 하는 게 좋겠나요? 문자로 하시는 게 빠를까요? 아, 문자로 하는 게 더 빨라요. 근데 여러분 문자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을 해야 되는데. 어, 그리고 지금 주문이 계속 밀려 있어서 차근차근 하나씩 보내드릴 거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늦게 와서 늦게 도착해도 기다려 주셔야 돼요. 너무 빨리 달라 그러면 성급히 달라 그러면 이게 잘 배송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시고 저희는 열심히 고를 거고 만약에 경우 여러분 콩을 드시다가 콩을 받으셨는데 별로 좋은 나쁜 콩이 왔다 거기에 이상한 게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건 누가 고른 거라고요? 김선생이 고른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항의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고르잖아요? 네. 그럼 여기 이렇게 골로 내려온 것만 했는데도 콩이 반쪽만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 또 나오고 이렇게만 또 나오고 언제 다 골라 이거. 그러게 이거 지금 장난 아니야. 아주 힘들어요. 네. 지금 저쪽에서는 그냥 택배를 지금 준비하시느냐고 소리 들리죠 여러분? 지금 눈꽃 쓸 데가 없어요. 눈꽃 쓸 데가. 가는 것만 하는 거고 이게 제가 잘 고른다고 골라도 힘들겠는데 여기서는 없는데 일로 돌아가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여러분 혹시 드시다가 진짜 콩이 안 좋은 게 들어가 있으면 그건 김 선생님이 그런 거니까 석준민 사장님한테 항의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응? 우리 이쁜 석준민 사장한테 그러면 안 돼요. 저한테 항의하셔야 돼요. 응? 아니 뭐 저한테 항의하면 어디 뭐 콩을 어디 했어? 아니야 그래도 김 선생이 그렇게 한 거니까 잘못 골랐으니까 저한테 항의하세요 여러분.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석준민 사장이 여기 있으면 제가 인터뷰를 딸 텐데 오늘 너무너무나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할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석준민 사장님하고 거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들었는데 이 아버님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년부터는 맹사를 더 잘 짓고 더 많이 지어서 당리 단어로 콩값을 더 내리겠다. 이렇게 하는 청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 맹사 잘 지어야지. 농사가 잘 안 된 몰라도 영농사를 네, 정말 잘 져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버님? 아, 그러니까 마음이 이쁜 거지. 뭐, 농사라는 게 뭐 내가 잘 짓고 싶다고 농사 잘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김선생 뺑뺑 믿고 더 돈을 더 받으려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죠. 근데 석준민 사장은 정말 제가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석준민 사장한테 홍익 기념을 말했고요. 우리는 모두 홍익 인간이고 그래서 석준민 사장은 그 말을 지키고 진짜 성실해지려면 얼굴에 성실 써있어요. 석준민 사장은. 응? 지금 저한테 수수도 해달라 뭐도 해달라 막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진원이 콩은 정말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내년에 진원이 콩을 더 늘려서 못 드신 분들 때문에 아쉬워하셔서 그것도 더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응원해 주셔야 돼요. 석준민 사장님 머리 아프게 하시면 안 돼요. 응? 진짜 그 한마디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 젊은이가 잠을 못 자요. 응? 마음 여리잖아. 마음 여린 석준민 사장. 정말 안 됐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응원 주셔야 돼요. 여기서 굴러가는 것만 해고도 또 반대를 뒤집고. 또 해야 된다니까요. 반대를 뒤집히고
또 빠진 게 또 있고 막 이래요. 이러니 아유 내가 고른다고 생각하시고 언제 불러보냐 빨리 달래기는 하고. 근데 여러분 전화하시면 늦어져요. 전화하시지 말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석준민 사장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문자 드려요. 어?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그냥 기다리죠. 그냥 그리고 택배가 좀 늦게 오더라도 기다려주시고. 어? 제가 보면 고를 게 없는데 이렇게 고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고르네요. 아니 조금 작은 거, 조금 뻘건 거 이런 거 다 고르는 건데 이거? 고르고 나서 여기 오면 또 있어. 큰 걸 불러보셨지. 이 검은 거 계속 끼다 보니까 검은 건지 하얀 건지 모르겠어. 그 콩이 그 콩 같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 콩이 그 콩이고. 여기 아버님은 괜찮아 맞으셨다는데? 여기 아버님은 괜찮아 맞으셨대요. 어? 저도 김 선생님도 괜찮아 맞을 건데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팔아주시고 빨리 완판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더 여러분 석준민 사장은 더 빨리 싸게 또 공급하고 더 싸게 공급하고 계속 가격을 내리려고 지금 이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석준민 사장의 마음이 너무나 너무 크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다는 건 여러분 행운인 거예요. 정말 어른이 저희들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석준민 사장 앞에서는 저희가 부끄러워요. 아니 여기 불러서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뭐 있어요? 빨간 거 불러라는데 빨간 게 조금 빨간 거예요. 그것도 근데 멋지야. 글쎄 여기 석준민 사장님이 거의 완벽하게 해서 보내줬다 하시니까 고르긴 고르는데 고를 게 없나 내리면은 빨간 계속 굴러가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된 거와 언니 이거 이거 제가 한번 또 가져갈게요. 이거하고는 틀리다. 이거하고 틀린 거야. 이건 터스터스한 거는. 자 여러분 이거 여기 있는 요거 요거는 까진 거죠, 여러분.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왕언니는 이것만, 이런 것만 골라줬으면 좋겠대, 이런 것만. 왕언니는. 이게 진짜 영그른 거죠? 영그른 거죠. 이게 진짜 영그러서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요거는 까진 거야, 요거는. 아셨죠? 자, 가요. 3kg, 4kg. 2kg 둘, 4kg 하나, 4kg 하나. 저 오늘 이거 완판시키고 갑니다. 내일까지 다 골라놓고 여러분들 빨리 택배 받으실 수 있도록 다 골라놓고 가겠습니다. 문자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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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kg
감사합니다.
계속 돌리면 국궁이 국궁 같은데요? 응? 국궁 같은데. 국궁이 국궁 같고 그러니까. 내리기 전에 이렇게 여기서 또 고르는 거잖아요. 좀 많이 쓰게 되잖아요. 여기서 했고 또 밑으로 가서 또 한 번 돌리고 들어가야 되는 게 그래 또 뒤집어지면 또 여기가 보이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보이네 이렇게. 안 보이다가 이거 뒤집으면 이렇게. 쉬운 일은 뭐가 있겠어. 갈질만 하면 뭐하죠? 뭐 벌레 만드는 거니까 갈질만 하면 된다는 거. 하루 종일 갈질하다 내가 4일만 안 갔어요. 못하겠어요? 아이고 갈질 손이 다 부서져서 못하더라고. 아 갈질만 하면 된다니까 쉬운 거야. 아유 이거 뭐 하루 종일 갈만 했었으면 안 하겠는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 콩도 큰 종이 고르다 그러고 어지러워가지고 어떤 게 어떤 건지 몰라. 아,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저는 또 그래도 좀 저에게 굴른 것 같으니까 여기 실수를 잘 고르시는 분들은 어떠겠어요. 저는 뭐 테스트도 맞고 그리고 잘못 가는 건 무조건 김선생한테 항의하십시오. 4kg 됐고 5kg. 이거 가져가야죠. 나도 먹어요. 6개. 여기는 이렇게 이 새로 통이 이렇게 동글동글하잖아요. 네. 진천은 안 동글동글해요. 그래요? 응? 더 추운 지방이에요. 지금 북부 지방이라 통이 이렇게 동글해지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동글해. 원래가 이렇게 공은 안 동글해 그래가지고. 언니 진천을 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욕하는 게 아니고. 가서 진천 바닥이라도 어떻게 바르지지도 사시려고. 아니 진천은 진천 콩도 좋다고 얘기해. 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납작하다고 콩이. 아 그렇네요. 어, 납작하다고. 콩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길게 걸린 차가 있고 납작한 차가 있고. 그래 진천은 보면 다 납작해요. 그래요? 네 납작해요. 콩이 그렇지 않아요. 사먹어봐. 맛있는 거 많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 왜 이렇게 납작한 걸 넣냐 그랬더니 중부지방이라 중북부지방이라 추워서 그러세요. 모르고 그래갖고 내가 농사 줘봤어 그거 납작한 거.
언니 말이 맞았어요. 근데 저기가 터지셨더니 이게 잘 익어서 터지셨던 거지. 떨점 거절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요. 짜증나고 돈을 받는 거. 야, 5kg짜리가 얼마 정도야? 이거 아니야? 또 없어? 어? 또 없어? 이게 5kg인가? 작은 건데? 이렇게 작은 거네? 아, 이게 5kg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영상을 끄는데 문자로 꼭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연락이 없어도 반드시 석준민 사장은 문자로다가 꼭 답변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지금 주문량이 너무 밀렸고 저희는 콩을 계속 골라야 되고 이만 하루에 고르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 몇 사람이 못 고르기 때문에 기다려 주셔야 돼요. 순서별로 나갈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또 습도도 맞춰야 되고 여기 습도 재는 것까지 다 있잖아요. 여기 습도를 맞춰서 보내니까 여러분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나을림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